일요일 아침 7시 30분 용인프라자 CC 직원 식당. 오늘은 골프장 1일 기사를 하러 용인에 왔다.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차고진 사직동에서 6시 15분에 출발해 용인 CC까지 7시 10분에 도착했다. 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다들 사발에 뭔가를 먹고 있었다. 나도 콘프레이크로 후식을 먹었다. 완샷. 여기가 기사 대기실인데 이렇게 저 시계는 지금 잘못됐네. 고장났네 이거는. 현재 8시에요. 8시고. 아, 좀 자야지. 오늘. 한 2, 3시 정도에 연락을 준다니까, 그때까지는, 자유시간이고요. 10, 10, 11, 12, 1, 2. 6시간 동안. 책도 가져왔는데. 그냥 아무거나, 방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 왔어요. 3만 암페어짜리. 이번에 고프로 산 거. 반박지도 가져왔는데. 쿨쿨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기사분이 곤히 잠을 자고 있다. 이제부터 뭘 한다? 책을 읽던 산책을 하던 뭔가를 해야지. 왜냐고? 시간은 소중하니까.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. 근데 꽉 찼네. 골프장 구경이나 해볼까나?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일을 대리기사 아닌가? 사실 기사 대기실 겸 식당 바로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.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심을 먹는다.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안 가 먹는 것이다. 힐링 타임용 점심이랄까? 가지 비빔밥에 참기름 한 방울이 아쉽다. 육개장 맛집 인증. 육개장 또 원샷. 어디 가는겨?
아이고, 육개장 한 그릇 또 가져온겨? 어묵 안에 당면. 일사들 휴식 공간 이런 데 가보면은 커피 같은 것도 있고, 뭐 최소한 커피 자판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. 아예 없고, 그래서 여기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피를 드시더라고요. 믹스커피를. 그래서 한 잔 얻어왔습니다. 식후 커피죠. 점심 먹고 책을 읽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. 오랜만에 느껴보는 노곤함과 따분함. 내가 골프장 일일기사로 온 건 남는 시간 잘 활용하려고 왔건만 몸이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. 손님에게 전화 올 때까지 이대로 쭉 있었다. 도착을 하고 차가 강남대로 쪽이 좀 많이 막혀가지고 현재 시각은 5시 15분이고 딱 1시간 20분 만에 왔어요. 용인 CC에서. 오늘 같은 날은 또 콜을, 제가 일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3-4일 정도만 좀 빡세게 하려고. 그러려면 오늘 마무리하지 않고 이 시간대에 또 콜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서 있으면 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. 하여튼 보고를 해야 되니까는 오늘 하루 그냥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.